어떤 의미로 굉장히 힘든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경험이기도 하네요. 네.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매 공연마다 아 맞아요 말라데를 부르다가 1부에 주스윗 말라데를 부르고 나서 옐로 판타지아를 불러야 될 때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. 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러다가 그래 너무 슬퍼서 죽은 걸로 치자. 그런 느낌을 받아요. 그런 느낌을 받아요. 진짜 너무 슬퍼서 그냥 그래 난 이제 하늘나라로 갔다. 하늘나라에서 널 지켜보겠다. 이런 이제 그 뭡니까? 맞아요. 뭔가 연기할 때 뭐 맞아요. 메소드 연기 이렇게 하는 거죠. 메소드 연기.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진짜 황당해요. 그러니까 뭔가 아파하다가 갑자기 이런 느낌 드니까. 그냥 올라가는데 어떡하지? 다 어떻게 되지? 또 뒤에 또 LED는 또 날개처럼 커지고 있잖아요. 와 근데 뒤에 LED 너무 예쁘죠 여러분. 네. 와 근데 오늘 진짜 여기가 저희가 서울에서 했던 장충 체육관보다 훨씬 커요. 그래서 오늘 지어진 세트도 장충보다 넓습니다. 그 이 광주에 이번 전국 투어에서 제일 많은 물량이 들어왔어요. 근데 사실 저희 좀 걱정했잖아요. 광주에 또 이렇게 투어를 또 처음 하니까 맞아요. 우리로 오실까? 관객분들이 오실까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. 맞아요. 근데 뭐 진짜 저희 뒤에 가니까 전 진짜 거의 뭐 김태희 같은 스타예요. 진짜. 뒤에는 뭐 비사인민 조리가라 하듯이 진짜 열광을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버리 나빠져요. 네? 숙별 여러분들 더 이상 나 오늘 집에 갈 때 그 집에 갈 때 창문 내리고 나 연예인이에요. 아니 실제로 저희가 2년 차 때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. 이게 실화예요 실화.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게 지심 아니잖아요. 혹시 횡성 한우집인가요? 맞아요. 횡성 한우집인가요? 아 이게 그것도 있고 그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죠. 여러 가지가 있죠. 근데 제가 차 문을 가져내는 뭐 여러 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괜찮아졌어요. 근데 지금 또 이러시면 저희 또 여러분 진짜 저 불후의 명곡 MC 하셨으면 진짜 맞습니다. 인정하겠습니다. 근데 진짜 근데 진짜 저는 사실 오늘 노래를 하면서 정말 관객분들 한 분 한 분 다 꽉 차 계신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분들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시게 만든 우리 형들 참 대단하다. 우리 멤버 참 멋있다. 네, 그런 생각이 멋있어요. 아우, 우리 왜 이렇게 겸손하냐. 저는 아니고요. 아, 이런 거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. 어, 저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방금 굉장히 지능적으로, 지능적으로 뭐하냐 광주 뭐하냐 아 왜 이러냐 진짜 뭐 부은이 형까지 안 되셔도 그러시긴 해요. 저기 그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그나마 오픈으로 막았다가 이제 예, 다시 내실 수 있어요. 네. 죄송합니다. 예, 예, 예. 저희가 잠시나마 기쁨을 느껴보고자 네. 그만큼 진짜 여러분들은 저희의 빛이고 저희의 원동력입니다. 그렇죠. 더 라이트를 여태껏 저희가 한 6년 정도 걸렸죠. 이 무대로 올리기까지. 우림 씨가 항상 하는 말씀 있잖아요. 네. 처음에 저희를 밝게 비춰줬던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네. 지금 이 무대와 함께 저희 목소리로 환하게 이 모든 공간을 비출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눈빛과 응원봉으로 저희를 비춰주고 있으세요. 사실 또 윤활트 랩터가 전에 들려드렸던 윤활트 랩터가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뜻깊은 의미가 있는 그룹이기도 한데 사실 지금 저희가 6년째가 되면서 윤활트 랩터를 사실 초창기에 불렀을 때보다 많이 좀 부드러워지고 멤버 각자가 조금 더 뭔가 보컬들도 조금 소프트해지고 이런 느낌이라서 물론 지금이 더 좋지만
저 가끔 그때 경연 당시 영상을 봅니다. 그때 영상이 사실 보컬적으로나 뭔가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게 느끼지만 그때의 막 그 감정들,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분들이 그때그때 생각나면서 되게 감동적일 때가 있더라고요. 네. 감독님, 저희 한 번만 더 해도 되나요? 어? 저희 초창기 때 굉장히 날것의 느낌으로 그렇죠. 저희도 어떻게 부른지 기억도 안 나요. 그러면 이건 즉흥적인 게 콘서트 재미지 않겠습니까? 한번 해볼까요? 그럼 민규 씨 그거 해주시나요? 그렇죠, 맞아요. 그러면 시간 진짜 그럼 한번 해볼까요? 아,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뭔가 그 느낌, 알것의 느낌으로 알것의 느낌. 그리고 좀 더 두텁고 저도 뭔가 성내내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때 기억을 되새겨서 최대한 살려볼게요. 네. 자, 지금이 팬텀싱어 결승전 1차 무대다. 최정점에 있는 최고의 성악가 조민규입니다. 형, 형 괜찮아, 내가 내줄게. 할 수 있어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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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형. 그래, 꼭 내가 내줄게. 할 수 있어. 자, 그러면 우리 포옹 한번 하고 갑시다. 자, 끝내. 두텁게 된다. 주시죠. 사랑의 passion을